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기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재미있는 토기가 발견됐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경향신문이고요, 문화면이고요. 향로냐, 악기냐, 뭐 케이지냐, 덫이냐, 아직 용도를 모르는 그런 유물이 하나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형토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형토기라는 말 자체가 특이한 모양의 토기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뭐 창살 같은 게 있고 저 그렇죠? 여기 뭔가 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손잡이인지 뭐 집어넣는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지금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구멍이 그리고 여기에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대요 그렇죠? 이런 돌파편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뭐 용도 전혀 전 짐작도 하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죠? 생각을 해보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3월 경남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의 정비 사업 부지 내에서 색다른 모양 토기가 발견됐는데 이제 이것을 두고서 여러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굴 기관의 연구원이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저널에다가 지금 보고를 했나 봐요.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고고학 발굴에서 용도와 기능을 알수 없는 토기 등이 출토됐을 때 그걸 이형 토기라고 한다. 그래서 색다른 형태의 토기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용도를 이형 토기는 창녕의 교동 송현동 고분군 중 하나인 돌덩어리 무덤 석광묘의 17호 무덤에서 짧은 목항아리와 함께 출토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긴 통형 구조의 다면체이고요. 그렇죠? 보셨죠? 그다음에 각이 지지 않고 완만한 곡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는 35cm에 폭은 13에서 14cm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수직상으로 돌출된 원통형의 꼭지 부분을 토기에 윗면이라고 한다면 바닥면은 막혀 있고요. 그쵸? 그 위에는 지금 두 개가 뭐가 뚫려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손잡이처럼 보이는 이런 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요게 지금 딱 거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네요. 출토 당시에 토기 내부에서 주걱 모양의 납작한 토제품 요게 그죠? 이렇게 요러고 이런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제품은 모서리가 둥글고 폭이 좁아지는 끝쪽 부분에 구멍이 두 군데 뚫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뭔가 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뭔가를 했나 보죠, 그렇죠? 뭐더 수수께끼가 더 그냥 증폭이 되네요. 그래서 이 토제품의 길이와 이형 토기의 폭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니까 아마 삽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차이 난 부분으로 삽입하면 토제품이 세워진다. 이거를 여기다 삽입을 하면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세워서 뭘 했을까 이게? 그러면 이거 약간 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형 토기를 막거나 갈래를 형성한 등의 구조도 보인다. 유사한 형태의 이형 토기는 양산 신길이 고분군과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양산 신길이 출토품은 동무덤의 대체품으로 보고됐고 익산 왕궁리 출토품은 건물집 윗부분에서 나왔다. 그래서 무덤 부장칸에 출토된 창녕의 이형 토기와는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슷한 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여기가 근데 창녕 요거 뭐 그러면 이런데 좀강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혹시 물고기 뭐 잡는 그런 걸로 쓰지 않았 그쓸 수는 없었을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저기 통발 같은 거 통발 모르겠네. 제 추측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무덤 부자칸에서 출토된 창녕의 이형 토기와는 용도가 일치하지 않다고 왜냐면 온관이니까 그러니까 좀 크겠나 보죠. 네. 그리고 출토 사례가 없으니 용도와 기능 면에서 상상이 제기될 뿐인데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선 창이 달린 모습을 근거로 해서 향을 피우는 용기로도 향로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내부의 토제품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일 수도 있다. 막 흔들어가지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내부에서 확인된 토제품을 직사각형으로 크게 구멍이 뚫린 몸통 부분에 끼우면 잠금 장치를 보인다. 그래서 새와 같은 동물을 가두는 케이지나 아니면 덫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전 통발은 가능성이 없나? 무덤 주인공이 애용했던 물품을 장례용인 토끼로 바꿔서 부장한 모방품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조롱 같은 거, 그죠? 뭐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던 거 이런 거를 토끼로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왜냐면 대나무 같은 건 이제 넣어놓으면 썩을 테니까 토끼로 다시 재현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본, 중국 등의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 나온 유물도 출토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그물이다. 그렇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또 유물에 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